이번 주 알디는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같이 구경해 보세요. 독일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새로 본 제품이네요. 가격은 4불49죠. 이번에는 후지 사과가 있네요. 사갈게요. 요 배는 맛이 없더라고요. 너무 딱딱해요. 어니언은 언제나 가져가고요. 이 너츠 보면 대한항공이 생각나네요. 마카다미아. 이거 한국 갈때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가지 있네요. 언솔트하고 솔트되어 있는 거. 저는 사실 피스타치오를 좋아해요. 4불 9점? 가격 너무 좋네요. 언솔트도 있고, 근데 저는 좀 짭짤한 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몸에 안 좋은 것만 좋아해요. 4불9전이면 가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하나 사가도록 할게요, 저는. 알디 너트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추천드립니다. 오셔서 골고루 종류들 많으니까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올리브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다 짭조름하더라고요. 전다 먹어봤는데. 요거 새로 나온 시즌마다 조금씩 아이템들이 틀린데 이번에는 독일 제품들이 쭉다 나왔더라고요. 레몬 파운드 케이크라서 한번 사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초콜릿이 다 이렇게 겉에 코팅돼 있는데 조금 달긴 하겠는데 가져와 봤습니다. 커피랑 먹으려고 뭐나? 바로 자르자마자 이렇게 이게 좀안 좋더라고요. 다 너무 바로 그냥 거포지에 있으니까 자르기는 좋은데 그리고 좀 빵이 뻑뻑했어요. 저는 레몬 향은 굉장히 강했는데 두번 구입할 것 같진 않아요. 솔직 리뷰였습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제품이네요. 다른 곳에서는 봤었는데 요거는 소프트 타코를 먹을 수 있도록 패키지로 나왔네요. 6불 99전에. 이런 거는 일가 쓸때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베이비 립이 7불 99전에 나와 있고요. 바베큐. 급할 때는 이런 것도 에어프라이나 어븐에다가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걸 한번 삶아가지고 그릴에다가 밖에서 구워야지 사실 맛있거든요. 날씨 좋은 날 한번 사가지고 가서 차코에다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 가는 요구르트, 딸기 요구르트인데요. 인기 제품이죠. 돈가스랑 애플파이 같이 생긴 거 맛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냥 두고 갑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거네요. 치즈로 만든. 이거는 제가 한번 사가 보려고요. 대구전 같은 거라서 네 피스 들어 있는데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깜빡 잊고 다 먹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급하게 막 하다가 태웠어요. 근데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전 다음번에 살 거예요. 그리고 바닥 닦는 걸로 사가고요. 알디 커피들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알디 커피가 약간 좀 순한 맛인 거 아시죠? 구수하면서 좀 약한 맛? 그거 염두에 두시고 사세요. 아주 맛있다는 아닌데 그냥 순한, 순딩한 맛입니다. 가격이 또 좋네요. 399, 369전. 뭐 이렇게 이리저리 보나요? 사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저런데요?
그리고 이거는 컵라면 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네키드 누룰이라고 해서. 근데 뭐 제가 한네 가지 맛이 있었나? 세 가지 맛이 있었는데 땡기지가 않아요. 역시 우리나라 컵라면이 제일 맛있죠. 그리고 또 새로 나와서 한번 봤어요. 피치 올게닉이더라고요. 올게닉 블랙 피치티. 새로 나와서 한번 또 보았습니다. 전문가처럼 제가 성분 조사는 못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요거는 독일 제품인데, 시리얼인데,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 박스는 좀 작았어요. 가격은 이불 99전이었고요. 이번 시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독일 제품 이것도 1불 99전이었는데요. 요것도 독일 제품인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비추일 것 같아요. 쿠키인데 샌드위치처럼 뽀송뽀송, 보송보송 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예전에 제가 사 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쏘쏘 괜찮았었어요. 아주 맛있지도 않고 초콜릿 쿠키인데 그래도 1년에 한번 나온다는 거니까 안 드신 분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독일 거니까. 요거는 맛있어요. 코코넛 쿠키에 초콜릿이 뿌려져 있는. 이거는 올게니 이탈리안 소세지더라고요. 이거는 샤브치가 들어간 거고. 두부가 나왔네요. 저희 동네 두부 나온 거저 처음 본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제품들이 쫙 나왔습니다. 요것도 인기 제품이라 두 개뿐이 안 남았네요. 참그 인기 있던 소세지는 다 나오고 없어요. 요것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이 진짜 가득 들어있는 느낌이네요. 아, 이거 매일 있는 건 아닌데 이거 너무 좋아요. 엄지척입니다. 올게닉 블루베리랑 딸기. 그리고 이 올가닉 치즈 피자도 추천드려요. 이것도 고소해요. 아, 요거 예쁘네요. 제가 워낙에 화초를 좋아해서 누가 뜯어놨길래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감자. 네? 응? 독일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제품 프랑스에서 만들었네요. 요것도 독일 제품. 요거는 머스터드인데 독일 제품인데 지금 다 독일 제품들이 스페셜이라 특이해서 찍어봤어요. 요거 맛있다 그래서 두개 남은 거 중에 하나 사와봤고요. 두부도 사와봤습니다. 요거는 요새 제가 계속 먹고 있어요. 크래커에다가. 요거 조바니 요거트는 안살것 같아요. 다음엔. 레몬은 항상 사오는 거고요. 참치도 가끔씩 사와요. 후지 사과가 요번에 나왔길래 갖고 왔고요. 이건 맛있었어요. 키위는 요 브랜드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이빵은 항상 사오는 거 아시죠? 살찌는 소리. 이 독일 스파클링 와인 진짜 강추드립니다. 달지 않고 딱 이제 더운 날씨, 우리 텍사스 날씨에 딱이다. 저녁에 정말 피곤한 날 이거 한잔딱 마시고 샤워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거 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가 땄는데요. 설명해줘. 그 위에 꽁지 그거 얘기해줘. 이게 우리가 또 처음 따가지고 어떻게 따야 되나 고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방법을 알았어. 여기 이렇게 나사를 푸는 게 있더라고. 이거를 한꺼번에 풀지 말고 이렇게 한 번만 풀어서 약간 이게 빠지게끔 그 살살. 산산이. 그러면서 조금씩 더 풀어서 이렇게 빠져갖고 이게 어느 정도 다 빠진 상태에서 이걸 빼야 될것 같아. 그냥 아까 전에 나는 한꺼번에 이걸 풀었더니 이게 확! 진짜 소리가 이거 깨졌으면 어쩔 뻔했어. 대포 소리 그치? 강아지도 다 놀래서. 지금 다 없어졌어요. 야 진짜 더 도망갔다.
근데 이거 진짜 추천. 699였어요. 좀 굉장히 약간 고급진 맛이네. 맛있지. 이거 추천드릴게요. 추천. 많은지 이거 보세요. 이거 요만큼 했는데 탄산이 장난 아니에요.